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2차의 문제점은 자동차 검사했는데 불합격 먹었어요. LPG차인데도 질소 산화물 수치가 높아 검사 불합격되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된 차인데요. 자가정비로 저렴히 잡아보겠습니다. 작업 수순은 에어플로우 센서 청소하고요. 스로틀 바디 청소 및 점화 플러그 교체할게요. 차주가 검사 불합격 먹고 정비소부터 갔다 왔는데요. 산소 센서 및 스로틀 바디, 점화 플러그랑 코일 및 엔진 오일 교체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요. 정비소에서 앞쪽 산소 센서만 교체하고 저한테 왔네요. 산소 센서 교체 공임은 4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인풋가스랑 가솔린 교체 방법은 이전에도 있으니 상세 설명은 안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진행할게요. 전자식 스로틀 바디입니다. 정비소에서 12만원에 교체한 산소 센서예요. 교체했으니 여긴 패스할게요. 점화 플러그랑 코일 교체하라고 한 거는 불완전 연소할 수 있다고 교체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점화 플러그 교체한 지 9년 정도 되었고요. 점화 코일은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같이 교체하는 게 맞긴 한데요. 코일 값이 비싸서 코일은 생략하고 이상 있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할게요. 저번에 평화꺼 코일 썼다가 불량으로 개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차가 부조하고 떨더라고요. 압축 압력 제거 학습하고 가스켓도 바꾸고 흡기 몇 번에 열었다 닫았다 불량 코일 교체 후 정상된 적 있었어요. 에어 플로우 센서 청소합니다. 에어 호스 풀고요. 에어 플로우 센서 전용 세척제 꺼냅니다. 그대로 뿌려 센서 청소해요. 참고로 여긴 뒷면이죠. 앞쪽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헉, 돌발 상황입니다. 에어호스가 노후로 찢어졌네요. 2,000원짜리 다이소표 실리콘으로 찢어진 부분 메꿀게요. 차주가 악셀 밟을 때 바람 소리가 좀 났다고 해요. 부품을 당장 구할 수 없으니 이렇게 임시 조치할게요. 에어호스 비싼데 실리콘으로 메꾸면 그냥 새거됩니다. 실리콘 완전 굳는 데는 대략 하루 정도 걸려요. 다음날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실리콘이 유동성도 있고 잘 붙어 있더라고요. 스로틀 바디 거품식 클리너 뿌려 불려놓습니다. 흡기 매니폴더 하나씩 할거할게요. 점화 코일은 비품이 정품 대비 반값인데요. 이전엔 평화꺼 많이 썼는데 불량이 간혹 있어서 쓰기가 무섭네요. 요즘 점화 코일 비품 국내 생산품이나 닛산에 납품되는 것도 있던데요. 비품 파는 업체가 많아 선택지가 많으니 그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비품도 어떤 업체는 6개월까지 보증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불량 시 그냥 욕 한번 하고 바꾸기 귀찮아서 버려버리고 정품 쓰죠. 비품도 괜찮은 거는 좋던데 검수 후 출고해서 불량을 출고 안 하는 게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량 한번 걸려서 개고생하면 다시는 안 쓰게 됩니다. 소비자가 불량 테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비품 점화 코일 사용 시 신중하세요. 시간과 돈 날릴 수 있습니다. 불량 점화 코일 때문에 빡쳐서 주저리 해보았네요. 요 뒤에 볼트는 풀기 조금 힘들죠? 살살 풀게요. 브레이크 부스터 호스 뽑아요. 제 차는 현대 소나타 걸로 바꾸고 잘 타고 다니고 있죠. 아침마다 브레이크가 밀린다면 이 호스 교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옷은 빼다가 잘 찢어집니다. 뺄때 조심히 빼셔요. 특히 다기관에 뭔가가 들어가면 재미없을 테니 장갑으로 막아주세요. 점화코일 탈거예요. 점화코일 저항 측정해보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점화코일은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유도하는 부품이고요. 이그니션 코일로도 불립니다. 점화코일 성능이 떨어지면 안 나가고 울컥거림과 연비 저하가 생깁니다. 엔진 부조, 출력 감소, 연비 저하가 생겨요. 불려놓은 스로틀 바디 물티슈로 닦아 청소합니다. 전자식이라 청소 후 학습 초기화는 필수예요. 뒤쪽이 많이 더럽던데 이젠 깨끗합니다. 청소는 아주 잘 되었어요. 9년된 점화 플러그 풀어요. 소켓은 14mm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가스랑 가솔린 품번이 다르니 맞는 거 쓰셔요. 이 차는 백금 플러그가 들어가서 좀 비싼 대신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한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가스차는 플러그가 고착되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때는 재수 없으면 헤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정품 샀어요. 9년 된 점화 플러그 간극이 많이 벌어졌네요. 신품은 뾰족하니 간극 상태가 좋습니다. 점화 플러그 장착할게요. 고착 방지제는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TV 부딪혀 휘지 않게 조심히 체결해요. 손으로 안 돌아갈 때까지 조여줍니다. 전동 문구로 조여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손으로 해요. 90도 정도 돌려 적당히 조여줍니다. 손 토크로 느끼면서 조입니다. 과토크는 금물이에요. 기존 점화 코일 장착합니다. 볼트 너무 세게 잠그면 터질 수 있으니 적당히 조여요. 막아놓은 장갑 다 빼고요.
이 가스켓도 교체하면 좋은데 이물질만 닦고 재사용할게요. 가스차는 철 재질이라 수명이 좀 더 깁니다. 흡기 매니폴더 장착해요.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이런 정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던데요. 다른 분이 올린 자료 보고 독학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로 기능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전동 라쳇 없었으면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 12만원 주고 샀지만 전혀 아깝지 않네요. 여기는 누설되면 안 되니 확실히 꽉 조여줍니다. 볼트가 꽤 긴데 수동 라쳇으로 하면 한참 걸릴 거예요. 이 숨겨진 볼트도 체결해요. 부스터 호스 꽂고요. 스로틀 바디 가스켓 넣고 볼트 걸어요. 여기도 가스켓이 철 재질입니다. 가스차는 엔진 온도가 높아서 철 재질 쓴 것 같네요. 이 숨은 볼트도 조여요. 이 호스는 에어컨 호스입니다. 여기는 볼트 체결이 힘들어 케이블 타이로 묶는 분도 많아요. 에어호스는 전기 테이프로 마무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싸주었어요. 에어호스 및 덕트 장착해요. 시동 걸어줍니다. 시동 잘 걸리고 작업은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네요. 엔진 온도를 90도 이상까지 워밍업합니다. RPM이 살짝 높은데 엔진 온도가 중간쯤 가면 학습 초기화할게요. 그동안 각종 전자기기는 전원 다 꺼줍니다. 배터리 성능이 안 좋으면 학습 초기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찢어진 에어호스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진단기 커넥터 연결하고요. 10층마다 있는 진단기 꺼냅니다. 고장 코드 확인 후 학습 초기화 진행할게요. 헉. 파워 스티어링 관련 고장 코드가 있네요. 지우고 파워 오일 보충해 주었습니다. 보조 냉각 수통에도 부동액 섞어서 보충해 주었어요. 현재 냉각수 온도는 95도입니다. 모든 학습값 초기화합니다. 주의사항 읽어보고 실시합니다. 학습했으니 다시 시동 걸어볼게요. RPM이 떨어지며 안정화되었어요. RPM이 800대 정도 유지합니다. 에어백 쪽에 고장 코드도 있어서 지울게요. 엔진 오일 교체한 지가 15,000km 지났다고 하는데요. 엔진 오일이 오염되면 배출가스도 안 좋아질 수 있어서요. 엔진 오일도 깨끗하게 교환 후 재검사 받으러 갑니다. 재검사 합격 여부는 다음에 댓글로 적어놓겠습니다. 매미성 가는 길에 왔어요. 여기 가끔 오는 게 맞나요? 차로 수수시키고요. 맛있어서 먹고 또 시켰어요. 옥수수빵 시킵니다. 정도 기다려야 해요. 옥빵 나왔어요. 속에 옥수수 맛잼까지 만나네요. 왕순사탕 시키고요. 매미성 경치 구경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쟁이.